승희 씨가 또 나와야지. 네. 미국이나 캐나다는 집에 세탁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세탁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세탁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세탁기 없는 집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주로 이제 이사를 자주 해야 되는 집들은 세탁기를 안 가지려고. 왜 네. 그러죠? 그게 인건비, 옮기는데 인건비가 커서. 그렇지. 세탁기 옮길 때 인건비가 너무 적죠. 네. 세탁기 옮길 때 인건비가 너무 적죠. 그래서 유학생들 토익 시험에도 항상 그게 나오죠. 토플이나 토익 시험에 란드리 매시라고 그러죠. 란드리. 란드리 매시 무슨 말이에요? 론드리 란드로 란드로 이거 뭐라고 그러죠? 빨래하는 그게 대학가 앞에 보면은 그 자취생들을 위해서 그 란드란 곳이 있다. 네. 대학 캠퍼스 앞에 많죠? 맞나?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 옛날에 순천향대학교 보니까 그 란드란 곳이 있더라고. 순천향대학교. 이 란드라면 이게 프랜차이즈 하면은 한국은 장사가 잘 한국은 별로 없나? 한국은 별로 없지 않아? 란드라면 씨. 그게 그 세탁기 운반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싸서 그래요. 세탁기 운반해주는 그 세탁기 운반하는 이게 뭐야? 그 남자들 인건비가 싸니까 이게 합이 안 이거는 뭐야? 란드라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세탁하는 동안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되게 짜증스럽단 말이야. 그다음에 또 드라이하는 동안에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저 한국은 이 란드라면 이게 장사가 왜 이게 이 사업이 왜잘안 되냐면 전기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전기값이 비싸가지고 빨래를 전기로 말리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전기값이 비싸니까 그 빨래로 이렇게 전기로 말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안 되죠. 그리고 여기 찾아온 애들이 자 빨래를 하는 동안 한 20~30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저 드라이 스킨 동안 한 10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란드라면 이샵 옆에 뭘 만들어 놓냐면 커피샵을 만든다. 그래서 커피샵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좀 보다가 그다음에 세탁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드라이기로 다시 옮기고 또 커피숍에 들어가서 책 보고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나온다. 내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저 미국 영화 보니까 캐나다는 내가 커피숍 보고 란드랑 하고 붙어 있는 걸못 봤어. 미국 영화 보니까 커피숍 보고 이 란드랑 2,000년. 이 사업 이 사업한테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러자 이게 교집합이 되잖아. 교집합도 되고 M&A 개념도 되잖아. 자, 한번 봅시다.